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동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연주자가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시그니처 톤을 만들기 위해 가장 공을 들여 선택하는 페달은 무엇일까요? 평범했던 당신의 연주를 보다 유니크하게 만들어줄 페달. 오늘은 2020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 모듈레이션과 ETC 부문을 함께 모아봤습니다. 코러스와 페이저, 플랜저, 모듈레이션 페달들은 연주 내내 사용되지는 않지만 연주 중간중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정말 감각적인 네.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펙터 제작자들은 연주자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을 쫓으며 이외성을 가진 사운드를 개발해내고 이런 노력이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0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 특집을 마무리하는 오늘 연주자의 사운드에 무한한 개성을 더해줄 다양한 페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2020년도에는 이 위상계 페달, 이제 뭐 코러스, 비브라토, 트레몰로, 뭐 페이저, 플랜저 이런 친구들을 많이 리뷰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좀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듈레이션 계열과 그러니까 위상계 이펙터들과 이 ETC 부문을 함께 모아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섯 개를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 여섯 개를 올려서 이 굉장히 독특한 이펙터들 한꺼번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펄스, 은총 C10점 저 10점, TC 일렉트로닉의 준 60 코러스, 은총 C10점 저 9점, 소스 오디오의 프로그래머블 EQ2, 은총 C10점 저 9.5, 게임 체인저 오디오의 플라즈마 코일, 은총 C9.5 저 9.5, OBN에서 제작이 되는 시그널 블렌더, 은총 C10점 저 10점, 그리고 월러스 오디오의 강자, 네. 줄리아 아날로그 코러스 비브라토 V2가 은총 C 9.9점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늘은 약간 순서에 안 맞게 막 섞어놨고요.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운드를 들려드리기보다 기존에 리뷰를 했었을 때 어떤 사운드 변화가 있었는지 자료 영상을 제가 찾아서 삽입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이펙터는 오늘 사운드를 들어볼 거고요. EQ라든지 이 시그널 블렌더 같은 경우는 자료 영상을 제가 참고를 해드릴 사실 요거 두 개는 그냥 리뷰 영상 찾아보시는 게 더 네. 나을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이 펄스 저랑 은총 씨가 이 제대로 스테레오 사운드를 네. 들려드렸고 실제로 그 댓글에 보면 신기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내려주셨던 페달인데 오늘은 또 이 연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노 사운드를 또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모노 사운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터리 스피커 사운드를 재현을 한 이펙트였고 실제로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펄스를 리뷰를 했을 때는 스테레오로 사운드를 들려드렸어요. 이 페달만큼은 다른 페달들과 달리 스테레오로 사용을 했을 때가 압도적인 사운드를 맞습니다.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터리 스피커가 돌아가는 듯한 입체적인 느낌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런 점들이 저와 은총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이펙터가 절대 저렴한 가격의 이펙터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연주하는 내내 사용을 하기에는 워낙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사운드가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맞아요. 저랑 은총 씨한테 높은 점수를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모드만 패스트에서 슬로우로 해서 사운드를 네. 한 번만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이 모노로 들어도 이 도는 듯한 느낌은 잘 연출이 되고 네,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뭐 싶습니다. 꼭 스테레오 아니어도 모노로만 쓰셔도 충분히 만족할 사운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뭐랄까요? 이제 합리적이다 못해 진짜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되었지만 저랑 은총 씨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은 이런 것이 진짜 이펙터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내렸던 준 60
코러스의 네. 1번과 2번 모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1번. 뭐 이거는 뭐 흠잡을 게 없죠. 참네 진짜 씨. 2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다시 들어도 좋다. 아, 이건 진짜 다시 들어도 좋다. 모양도 너무 이뻤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저랑 은총 씨랑 단순히 이제 가격만 저렴했으면 점수를 높게 주진 않았을 거예요. 사운드가 맞아요.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그때 저랑 은총 씨가 계속해서 이 레트로 그리고 80년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멋진 이펙트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줄리아 V2. 이 저희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약간 줄리아 1보다 약간 좀 더 성숙해진 줄리아를 만나는 느낌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이미 너무 익숙한 사운드시죠? 이게 지금 준 뒤에 바로 왔잖아요. 이게 확실히 준보다 확실히 좀 세련됐어요, 애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준이 옛날에 정말 그 약간 히피 같고 그쵸, 그쵸. 좀 막 치렁치렁 하고 있으면 아유 꾸안꾸 몰라 꾸안꾸 꾸민든 안 꾸민든 몰라 약간 이런 느낌. 이게 확실히 이 사운드가 확실히 요즘 분들이 좋아하는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좀 약간 옛날 감성이라 이게 더 좋거든요. 이게 그 막 그 옛날 그 사운드. 근데 이제 이건 딱 치면 아 고급스럽다. 확실히. 이게 확실히 이게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이게 연말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리뷰를 꼭 하나씩 하나씩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딱 파트별로 이제 또 다시 들어볼 때 또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참 재밌고 좀 또 새롭네요. 또 그렇습니다. 이 그리고 줄리아 시리즈 같은 경우에 V1, V2 그리고 줄리아나 디럭스까지 3연 타석 홈런을 치면서 많은 연주자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맞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저희 밴드의 메인 드라이브 톤이죠. 네. 메인 디스토션 톤. 제가 이 게임 체인저 오디오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랄까 미친놈 같아서 이 남들이 정말 안 가는 길만 드립다 파는 브랜드거든요. 하지만 이 사운드의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제가 좋아했던 브랜드입니다. 거기서 새로 출시된 이 플라즈마 코일.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쪽 스위치를 밟으면서 사운드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제가 이 플라즈마를 구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출시가 됐는데 이 스위치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형님 그거를 빨리 이렇게 파시고 얘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중고장터에 올려서 쉽게 팔릴 페달은 아니에요. 아, 맞아요. 뭐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같은 거 요즘에 저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알고리즘에 네. 따라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것에 광고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이게 그것도 정말 신기해요. 얘를 리뷰하고 나서 계속 개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뭔지 알죠? 막 밴드 락을 막 나오면서. 그래서 와, 참 희한하다. 그리고 제가 이 뮤지션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잭 화이트가 이 페달을 즐겨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홍보 자체를 잭 화이트와 같이 이렇게 개발을 한 페달이다 보니까 잭 화이트가 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고 사운드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런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이키썸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흡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거든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 만나볼 페달 바로 이 OBN의 시그널 블렌더. 네. 페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은총 씨가 사운드의 변화, 그러니까 직렬과 병렬로 사운드를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날 바로 구입을 해가셨어요. 네. 구입을 해가셨는데 요 사운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료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제가 이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냐면 톤에 관심이 많은 연주자라면 필수 품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이 자신의 톤을 청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연주자들은 항상 그 먼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페달이다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벌써부터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지만 정말 올해 가장 센세이션했던 페달 중에 네.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사실 여기 정말 굉장히 훌륭한 페달 네. 많지만 뭐 벌써부터 지금 이제 저의 원픽이라고 이미 원픽을 했죠. 그리고 뭐 올해 페달은 정말 저는 여기 안에서는 이 페달이 아닌가 진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차이였기 때문에 저희 영상 말고도 어차피 많으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사세요. 사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볼 페달이 바로 이 소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된 프로그래머블 EQ2인데요. 저희가 EQ1 같은 경우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면서 리뷰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털어내고 굉장히 편안하게 진짜 EQ의 끝이다. 저희가 표현을 했을 정도로 편안한 EQ를 완성을 해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래머블 EQ 같은 경우에 가장 유명해진 이유가 존 메이어가 실제로 무대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페달이거든요. 이 EQ 페달 실제로 그래픽 EQ라고 해서 이렇게 노브들이 많이 달려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미묘하게 정교하게 조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었는데 맞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하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세팅을 할 수 있었던 큰 장점을 가진 페달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드라이브랑 공간계를 제외하고서 네? ETC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평소에 자신의 사운드에 개성을 불어넣고 싶으셨던 연주자분들이라면 이번 편이 가장 재밌었던 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모듈레이션 ETC 부문의 가장 인상 깊었던 페달 하나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뭐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요 녀석이 OBN의 시그널 블렌더. 네, 뭐 사실 이 친구도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너무 칭찬하고 싶고 아 여기서는 사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러니까 저희를 막 혼란에 빠지게 맞습니다, 하고 우악하게 했던 페달들이면 분명한데 그래도 이거는 좀 기술적인 발전과 연주자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시해 준 느낌이라서 이거는 모든 연주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취향 따라갈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다 모두에게 좋은 기능적 것들을 제공해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 체인저 오디오의 플라즈마 코일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은 펄스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펄스를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분이 누구냐면 줄리아 드리메 박준영 씨. 이 뭐랄까 이 핑크 플로이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구입해야 될. 여러분들 핑크 플로이드 좋아하고 자 본인이 사이키델릭 하고 있고 아니면 본인이 저기 뭐 포스트락 하고 있고 되게 복고적인 음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오늘 노래를 들으러 온 이 청자들을 완전히 보내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라면 사야 돼요.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도.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진짜 마지막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얘를 메인 드라이브 쓰시고요. 그다음에 뒷단에 얘를 걸어요. 그 스테로 나오겠죠. 그다음에 공간계를 해가지고 얘를 합니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무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멤버들조차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난해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펄스를 추천을 드리고 이 준육군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 추천을 드리자면 꼭 하나 사세요. 네. 꼭 하나 구입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싸거든요.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에 정말 재밌는 음악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했어요. 저희가 더 다양한 페달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해가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이 멋진 페달들을 소개시켜드려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에는 조금 즐거운 일들,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뭐 시청자분들께 뭐 저도 사실 해주신다면. 똑같은 마음이고 여러분들 2020년 정말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그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는 2021년 더 열심히 더 멋있는 모습으로 이펙터를 소개시켰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